바람과 함께 사라진 배우? 고전 명작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의 마음을 애태우는 신사 역할로 열연한 배우 레슬리 하워드. 자, 그는 이 영화로 스타덤에 오른 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연합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선전활동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런데 레슬리 하워드는 전쟁 중 사망,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음모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943년 6월 1일 하워드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영국의 브리스톨로 향하는 민간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탄 항공기가 스페인 북부 비스케이만 상공을 지나던 중 갑작스러운 폭격으로 추락. 결국 하워드는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야, 아무리 뭐 전쟁 중이라도 민간 항공기는 공격 안 하지 않나요? 원칙이죠, 원칙. 그래, 전범이죠, 그런 게. 예. 누가 공격한 거예요? 자, 당시 독일은 민간 항공기를 연합군의 전투기로 오인해서 공격한 것이다 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이안 콜빈에 따르면 히틀러가 비행기를 격추시키라고 지시한 게 분명합니다. 반나치 성향을 가진 하워드를 평소 히틀러가 눈엣가시로 여겨서 하워드를 살해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명인이 나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를 계속하면 대중들은 영향을 받거든요. 네. 혹시 그런 거를 염려해서 민간 항공기를 격추시키면서 죽인 건가? 아, 근데 그것만으로 히틀러 소행이라고 하기에는 뭐 히틀러가 나쁘니까 그냥 뭐든지 히틀러가 했다 그러면 다 넘어갈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레슬리 하워드 죽음에 대한 음모론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영국 정보부장으로 참전했던 윌리엄 스티븐슨은요, 레슬리 하워드의 매니저 알프레드 첸홀스와 당시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키와 얼굴형 헤어스타일이 비슷해가지고요, 그래서 독일군이 매니저 첸홀스를 처칠로 착각해 민간 항공기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주변의 경호원이나 뭐 의전 등을 보면 오해하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외모만으로는 닮았네요. 모모했지만 모모하지 않은 남자.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PC 백신 거물, 감옥에서 자살. 1987년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며 보안업계의 선구자라 불렸던 존 맥어피. 그런데 스페인 감옥에서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PC 백신의 선구자잖아요, 저분이. 그렇죠. 근데 어쩌다가 스페인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거예요. 존은 컴퓨터 보안업계 한 획을 그었지만 이후 폭행, 살인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됐고요. 급기야 지난해 탈세 혐의로 미국 검찰에 기소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도피생활을 해왔던 존은 지난해 스페인에서 체포. 그런데 미국 송환을 앞두고 갑자기 구치소에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이유가 있었을까? 미국으로 가면 형량이 확 높아질 거였다든지. 뭐 명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닌가, 이 사람이 뭔가 미국 정부에 가서 밝히면 안 되는 뭔 비밀이 있거나 뭐 이랬나? 자, 그런데 그의 죽음을 두고 이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맥어피는 알아선 안 될 정보를 알고 있어서 자살 당한 거다. 어, 뭐야? 나의 추리하고 지금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자, 미국의 극우 음모론 집단 QAnon을 중심으로 일부 음모론자들 사이에서는요, 그가 미국 정부의 기밀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의 입을 막기 위해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했다라고 주장했고요. SNS에서 샵 맥어피 didn't kill himself라는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였습니다. 아니, 근데 그럴 만한 정보를 진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을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보안이니까. 음모론자들이 존이 자살당했다는 음모에 혹한 또 다른 이유. 내가 자살했다고 하면 믿지 마세요. 진짜 나인지 알도록 오른팔에 문신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체포되거나 실종되면 엄청난 양의 기밀이 공개될 겁니다. 또 어떤 기밀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자, 그가 어떤 기밀을 알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존은 생전에 자신이 정부와 CIA 요원, 바하마 공무원들의 부패와 관련된 파일을 수집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래서 음모론자들은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또 다른 음모론자들은 사망한 존은 가짜이며 진짜 존은 아직 살아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망한 존이 가짜라는 주장이 있다면 존이 얘기한 대로 이 문신을 좀 찾아보고 오면 되지 않나요? 저 공개하면 되잖아요. 그 시신의 팔을 딱 공개하면 되지 않나요?
스페인 당국은 존의 시신을 부검 결과 명백한 자살이라고 밝혔지만 그의 문신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없네, 없어. 그래서 이를 두고 사람들은 존의 죽음에 더욱 의문을 품었고요. 음모론이 아직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니지만요. 권위적이지 않고 소탈한 성품으로 전 세계 카톨릭 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하느님의 미소라는 별명까지 얻은 제263대 교황, 바로 요한 바오로 1세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한국에 또 찾아오신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1세 교황 소식은 그렇게 많이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은 1978년 교황으로 선출된 지 불과 33일 만에 서거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한 달 만에? 네. 굉장히 짧게 재위하셨네요. 당시 교황청이 밝힌 교황의 공식 사인은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계에서는 교황 독살 음모론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당시 교황청은요, 요한 바오로 1세 교황께서 지난 9월 28일 오후 11시경 서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황의 시신을 수습한 장의사가 다음 날인 9월 29일 오전 8시경 현장에 도착했을 때 교황의 시신에 온기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사망하고 하룻밤이 지났는데? 9시간 지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몸이 따뜻했다는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 상식적으로 좀 사망 시각이 약간 바뀐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교황께서 평소 책 읽을 때 안경을 안 쓰시는데 사망 당시엔 안경을 썼고 손엔 책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교황이 갑자기 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황청에서는 부검도 하지 않고 시신을 방부 처리, 재빨리 장례 절차를 밟은 것 역시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또 부검을 해서 뭔가 안 좋은 게 나올까 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인은 밝히긴 했죠. 심근경색이라고 했으니까 밝히긴 한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의문만 가지고 독살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은데 독살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뭡니까? 음모론자들에 따르면 생전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이 오랫동안 마피아의 자금 은닉처란 의혹을 받아온 바티칸 은행을 개혁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피아가 결탁한 바티칸의 비밀 조직이 교황을 살했다는 것이죠. 아, 이제 조금 그럴 듯한 이유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설마 교황을 독살해야겠나요? 그게 쉽지 않은데. 그 교황이라는 그 사람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음모론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1993년 후임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처음으로 마피아를 공개 비판. 마피아들은 언젠가 신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두 달 뒤 로마 성당 두 곳에서 이따라 의문의 폭발 사고가 발생. 그리고 2010년엔 이탈리아 검찰이 바티칸 은행이 마피아의 자금 세탁을 돕고 있다며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요한 바오로 1세 교황 독살설에 대한 명백한 증거도 없고 교황청 역시 인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교황 독살 음모론을 믿고 있습니다. 이번 음모론의 주인공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단체인데요. 일명 세상을 움직인다는 그림자 정부, 일루미나티입니다. 많은 그 소설이고 드라마고 영화고 뭐 만화고 다 나오죠. 오늘 주제하면서 빠질 수 없는 조직. 아, 그렇죠. 네. 음모론자들에 따르면 일루미나티는 수백 년 동안 존재했으며 세계 정복을 목표로 은밀하게 세계 정치, 경제, 언론을 지배해 일종의 그림자 정부라고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함부로 그들의 실체를 파헤치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2015년 1월 17일 미국 미네소타주 애플밸리 마을. 영화 감독 데뷔를 앞둔 데이비드 카롤리와 그의 아내 코멜, 또 5살 딸 라니아까지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아이고. 소름 끼치게도 사건 현장의 벽면에 새빨간 피로 신은 위대하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책상 위 메모장에는 지금 알라에게 복종하십시오라는 의문의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현지 경찰은 파병군 출신인 크롤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충동적으로 가족들을 살해했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크롤리 가족을 죽인 건 일루미나티가 분명합니다. 일각에서는 일루미나티의 소행이라는 음모론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아니 뭐 유명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가족인데 일루미나티가 진짜 있다면 일루미나티쯤 되는 단체가 뭐하러 크롤리 가족을 죽여요? 그러게. 사실 크롤리가 사망하기 직전인 2014년 영화 그레이 스테이트 제작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영화는 칩을 이용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림자 정부의 음모를 폭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음모론자들은요, 일루미나티가 그들의 실체를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 크롤리 일가족을 몰살, 영화 제작을 중단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필 그 영화 제작 발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또 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냥 뭐 이게 일루미나티의 소행이라는 증거는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달 착륙의 진실과 일루미나티의 존재, 과연 언제쯤 이 음모론의 검은 내막이 벗겨질 수 있을까요? 모모모 연쇄 사망 사건. 2017년 8월 수단의 수도 하르툼에서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이송된 한 남성.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그는 끝내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의 죽음이 알려지자 세상에, 이번에도 또 죽었다고? 분명 뭔가 있긴 있나 봐. 많은 사람이 그의 죽음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이번에 또라고 하면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거고. 뭐죠? 사망한 남성의 정체는요, 수단 주재 러시아 대사 미르가야스 쉬린스키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6년 12월부터 쉬린스키가 사망한 2017년 8월까지 약 9개월간 해외 주재 러시아 대사 4명이 총상과 심장 질환으로 잇따라 세상을 떠난 겁니다. 게다가 사망한 4명의 러시아 대사를 포함한 고위급 외교관 7명과 러시아 내 주요 관료까지 총 9명이 이 기간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뭐 사인이 좀 다르다고 해도 9개월 사이에 9명이 죽었다는 게 이건 우연의 일치를 보기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게다가 각국에 있던 러시아 외교관 대사들이 이렇게 얼마의 기간에 걸쳐서 죽은 게 좀 이상하긴 해요. 이 러시아 외교관들의 잇따른 죽음에 미국의 몇몇 언론 매체에서는요, 사망한 대사들 미국 대선 개입과 연관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그 얘기 많았지. 2016년에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한 폭로 전문 사이트에서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이메일 내용을 폭로하자 당시 민주당 측에서 러시아가 트럼프의 승리를 돕기 위해 해킹을 한 것이라고 주장, 일명 러시아 스캔들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미국 언론 매체들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했던 겁니다. 이 트럼프 관련 음모론 외에 일각에서는 러시아에서 벌인 일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사망한 해외 주재 대사들과 고위 관료들이 반 푸틴 인사들로 세상에. 푸틴 대통령의 권력 강화를 위한 희생양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이상하다. 그러나 러시아 대사 연쇄 사망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음모론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증거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 이것 시위의 배후. 여러분, 워런 버핏과 함께 투자계 양대 산맥이라 불리는 투자계 전설 조지 소로스 아십니까? 네네. 헤지펀드 뭐 전설이죠. 딱 저희 대학생 때쯤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전 세계 금융시장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억만장자 소로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우리도 아는 엄청난 사건의 배후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기업 인수 뭐 적대적 합병? 이런 얘기인가? 주가 조작? 지난해 5월 미국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며 미 전역에서 반인종차별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바로 이 시위의 배후가 조지 소로스라는 겁니다. 소로스가 시위대를 금전적으로 후원하며 시위대를 조종한다는 음모론인데요. 와, 아니 뭐 이럴 이유가 있나요? 이거 오히려 가까운데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사회 운동을 이거 조종했다는 거는 이거는 어떤 인종 차별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이거 저 유리 포기하고 나가세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일단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다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소로스 시위대 배후설은 미국에서는 이미 파다하게 퍼진 이야기입니다. 소로스 시위대 배후설이 확산된 후에 SNS에서 소로스를 비난하는 글이 하루에 2만 개에서 무려 50만 개로 급증합니다. 급기야 소로스에게 폭발물이 담긴 우편을 보내니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만큼 음모론이 영향력이 생겼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어쨌든 힘을 가졌으니까 자꾸 이제 위협을 하는 거니까.
근데 흑인도 아닌 소로스가 대체 왜 이 반인종차별 시위대를 조종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일부 음모론자의 주장에 따르면 헝가리 출신 미국인으로 이민정책을 지지하는 소로스가 반이민정책을 고수하는 당시 트럼프 정부의 불만을 가지고 미 정부를 전복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어허. 그런 가운데 한창 시위가 벌어지던 지난해 7월 13일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재단에서 인종차별 해소를 위해 흑인 인권단체 등에게 한화로 약 2,654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발표. 와. 게다가 이전보다 유독 큰 거액의 기부 소식에 조지 플로이드 시위 배후설 음모는 더욱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저는 약간 지나친 음모. 야, 정체성은 없고 정말 건전한 취지로 했을 것이다. 인종차별 나쁘니까 그거 하지 맙시다라고 기부한 거죠. 근데 억만장자라고 해도 기부액이 많긴 하네요. 아니 근데 이제 이런 자꾸 일이 일어난다면 소로스가 입장 발표를 하긴 했을 것 같아. 어허. 뭐라고 어떻게 얘기했어? 자, 이 시위대 배후설에 대해서 소로스의 대변인은요, 세간의 음모론을 적극 부인했는데요. 그리고 소로스를 둘러싼 음모론에 대한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시위대가 내세운 것이 반인권, 반인종차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음모론은 시위대의 의도를 좀 훼손하고 이 가치를 모욕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발적으로 자기네 어떤 의식을 갖고 나온 분들을 조금 폄훼하는 게 아닐까. 일본 모모모를 예언한 만화? 얼마 전 숱한 논란 속에 폐막한 일본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 기억하시죠? 지난해 그 프리안시쿠에서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 개최뿐 아니라 개최 중지를 요구하는 그 상황까지 예언했던 만화 아키라 소개했었죠? 소개했잖아요. 그래, 그 포스터 화면 그래. 되게 소름돋아. 연도도 똑같고 문구도 비슷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만화 아키라처럼 또 한 번 놀라운 예언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뜨겁게 화제가 된 만화가 있습니다. 뭐죠? 어떤 만화죠? 2008년 6월부터 2016년까지 주간 잡지에서 연재된 만화 포펠리언. 2013년에 애니메이션으로도 방영돼 화제를 모았는데요. 약간 세기말적이네. 그죠?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아키라하고 비슷한 필인데? 조금 음산하죠? 이 만화 포펠리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작중 2016년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도쿄만의 오다이바 원전의 화재가 발생. 원자력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로 도시가 폐허가 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08년 연재를 시작한 코펠리온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3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예언했다는 음모론이 제기됩니다. 사실 음모론이라기보다는 일본은 원래 지진이 좀 많이 나잖아요. 자주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소재가 되는 게 이상할 거 없다. 아, 그렇죠. 예언은 정도 보기는 좀 우습다. 예언은,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물론 지진을 예언할 수 있어요. 워낙 많으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 만화 속의 원전 사고의 원인이 동일본 대지진 때처럼 지진으로 인한 충격 때문에 냉각장치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원자로가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져서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멜트다운 현상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방사능 유출로 도시가 폐허가 됐다는 점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만화 속 묘사와 실제 재난이 너무나 흡사해 논란이 된 겁니다. 너무 똑같은데요, 진짜? 어쨌든 외부 원인이나 다른 이유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지진, 냉각장치, 멜트다운 이런 게 이제 공교롭게 겹쳤기 때문에 소름돋아하는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와, 이거는 진짜 무섭다. 미 트럼프가 퍼뜨린 이것. 음모론 논하면서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그리워 살짝.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사실 그 일론 머스크 이전에 한 줄 한 줄의 영향력은 이분이 대단했잖아요. 그러니까 뭐하고 사나 모르겠어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저기 SNS에 스태츄도 하나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뭐 아직 뭐가 남아있습니까? 음모론이 뭐 계속 살아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한 음모론을 굳게 믿고 본인 SNS에 관련 영상을 공유했다가요. 지난해 7월 29일에 열린 백악관 브리핑 도중에 한 기자와 설전을 벌이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해 중도 퇴장하기까지 했는데요. 대통령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 있으면서 그런 음모론을 믿고 그걸 오히려 본인 SNS에 퍼뜨리고, 이거는 조금 비판받아 마땅하지 않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굳게 신뢰한 그녀. 코로나19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배후 세력은 바로
의사 스텔라 이메뉴얼입니다. 그녀는 미국의 최전방 의사들이라는 단체의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는 따로 있고 효과 없는 마스크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스텔라가 등장한 이 기자회견 영상은 가짜 뉴스를 전파한다는 이유로 SNS상에서 강제 삭제 조치당했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의사 스텔라가 음모론자에 불과하다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또 다른 음모론도 퍼뜨렸다는 얘기네요. 뭐예요? 알고 보니 의사 스텔라는 불의 권능 목사들이라는 교회의 창립자로요. 외계인의 DNA가 현대의학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종교를 믿지 않게 하는 백신을 과학자들이 개발 중이라며 정말 믿기 힘든 음모론을 퍼뜨려왔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제일 믿음이 안 가네요. 외계인의 DNA가 있어? 어떻게 사람들을 치료하겠다니까 이건 뭐 너무나 앞서간 주장인 것 같고요. 근데 이걸 왜 트럼프 대통령이 믿은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굳게 믿은 의사 이메뉴얼이 코로나19 치료제라고 주장한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요. 임상 결과 끝에 FDA에서 코로나19 치료 효능을 검증할 수 없다고 판단. 게다가 마스크는 필요 없다던 이메뉴얼이 정작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방문자들에게 얼굴을 가리도록 권했다고 합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의사가 어떻게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해놓고 본인이 썼다는 건 너무 황당한데.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저 성 기자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백신과 관련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위스콘신주 크래프턴의 한 병원 무려 570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담긴 박스가 냉장고 밖에 방치돼 있었던 건데요. 어떻게 해. 이후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냉장고 안쪽에 있던 물품을 꺼내려고 백신 박스를 빼놨다가 다시 넣는 걸 깜빡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시 야간 당직 근무를 썼던 약사 스티븐 브래든버그의 실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아쉽네. 결국에는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었던 어떤 백신이 유명무실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수인 줄 알았던 그의 행동이 사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브래든버그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자 브래든버그가 평소에 백신이 수상하다고 했어요. 백신에 마이크로칩이 있다는 이상한 말을 하더라니까요. 그에 대한 동료들의 심상찮은 증언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결국 백신이 DNA에 돌연 변이를 일으킨다고요. 제가 인류 종말을 막은 겁니다. 너나 맞지 마. 아 정말 진짜 답답하네. 진짜 답답하다 진짜. 진짜 너나 막지 마라. 백신이 DNA를 변형한다고 믿은 음모론자였던 브래든버그는 백신의 효능을 비활성화하기 위해 냉장고 속에 잘 보관돼 있던 백신 박스를 꺼내 일부러 상온에 방치해뒀다고 시인합니다. 지난 6월 그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고 전해집니다. 자기만 맞지 말든가. 그래. 누가 맞고자 하는 어떤 백신이 귀한 백신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폐기한다는 거. 이거 열심히 조직을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는 사람들 이거 이기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어이가 없네. 근데 현재 문제는요. 이 브래든버그처럼 백신 음모론에 빠진 이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30세에서 44세 성인 중 무려 20%가 백신 안에 마이크로칩이 들어있다는 것이 아마도 사실이라고 답했고요. 7%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통계가 어이가 없네요. 엄청나네. 27%예요, 그러면? 다수의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종식의 최대 걸림돌로 백신에 대한 불신을 꽂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불신, 음모론이 나와 우리 가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실물 없이 정보 형태로 남아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가상화폐. 그런데 2018년 캐나다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Q거래소에서 한순간에 무려 약 1,600억 원이 공중분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이 Q거래소는 고객들의 가상화폐 대부분을 해킹에 안전한 오프라인 지갑, 콜드월렛에 보관했습니다. 이 콜드월렛은 반드시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가상화폐를 입출금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콜드월렛의 비밀번호는 오직 단 한 사람, 큐거르스의 대표 제럴드 코튼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 이 사람이 범인이네요. 저기 음모론인데? 여기 심증만 가지고. 너무 확실하잖아요. 얘기 좀 들어봐야죠. 그러던 중 큐거래소의 대표 제럴드 코트는 고아원 설립을 위해 인도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사망 소식이 들려온 그. 어, 뭐야? 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큐거래소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콜드월렛의 비밀번호를 아는 유일한 사람의 부재로 인해 고객들이 예치한 약 1,6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찾을 방법이 없어진 거죠. 어떡하냐. 그 피해 고객들의 수는 무려 11만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제랄드 코튼 대표가 돈 빼돌리려고 수순 거 아니야? 갑자기 죽어? 신분위장해서 어딘가 잘 살고 있을걸? 제랄드 코튼 대표의 죽음을 둘러싸고 퍼진 소문, 그리고 그 소문을 더 증폭시킨 건 그가 인도 여행 전에 뜬금없이 유언장을 썼답니다. 갑자기? 자신의 자산 약 81억 원을 아내에게 상속하고 그중 약 8,500만 원은 자신의 반려견에게 남긴다는 꽤 상세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유언장을 쓴 지 불과 12일 만에 사망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유언장을 왜 썼지? 누가 스타 기자를 죽였는가? 미 정부와 군의 비리를 파헤치며 일명 오바마 정부 저격수로 유명했던 미국 B 언론 매체의 기자 마이클 헤이스팅스. 특히 2010년 당시 아프가니스탄 주둔 사령관이던 스탠리 맥크리스터리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난하고 참모진들을 무능하다고 직언한 인터뷰를 단독으로 보도. 이 기사를 통해 언론인들의 영예 조지 포크상을 수상하며 스타 기자로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6월 새벽 4시경 헤스팅스 기자가 로스앤젤레스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어머. 현장에서 바로 숨을 거두는 사건이 아우,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되게 큰 사고였네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고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당시 사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이게 있어요? 영상이? 멀쩡히 달리던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나무를 들이받았고요. 아, 네. 지금 저렇게 도는 거야? 옆으로? 도네, 도네. 갑자기 돌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머머머. 그리고 어머머머. 아무것도 없는데 왜 갑자기 뭐야? 돌아요? 그리고 차가 갑자기 약 60도를 회전했으며 그 어떤 스키드마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응? 그런데 누군가 일부러 헤이스팅스를 죽인 겁니다. 헤이스팅스 기자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들이 제기된 건데요. 그 이후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릭스가 공개한 한 통의 메일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현재 큰 건을 조사 중이야. 당분간 레이더망에서 벗어나 있어야 될 것 같아. 어머,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저 근거가 좀 있네. 이 메일에 따르면 자신의 취재를 FBI와 정부가 감시하고 있으며 당분간 감시를 피해 몸을 숨기겠다라는 내용이었죠. 무슨 취재를 했길래? 무슨 취재를 했길래 감시를 당했을까요? 헤스팅스 기자는 사망하기 전 미 정부가 드론으로 불법 정보를 수집한다라는 내용과 사교계 인사 질 켈리가 국방부와 FBI를 상대로 낸 사생활 침해 소송을 취재 중이었다는데요. 헤이스팅스 기자가 미국 정부 및 국가기관들의 치부를 파헤치자 FBI가 차를 해킹해 사고를 유발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후 각종 언론 매체에서 누가 마이클 헤이스팅스를 죽였는가? 라고 보도하며 논란이 더 커지자 이 FBI는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 경찰에서도 그의 죽음을 고속 충돌로 인한 단순 사고사라고 최종 발표했는데요. 아, 무섭다. 무섭다. 진실을 쫓던 한 기자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둘러싼 소문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아, 나 너무 놀랐어. 어우 씨. 18세기 초 영국에서 만들어진 집단 프리메이슨. 대외적으로는 박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친목 단체지만 많은 이들은 이 프리메이슨을 두고 전 세계 엘리트들이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 모인 비밀 집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멤버로 지목된 사람들만 해도
미국 조지 워싱턴 대통령, 모차르트, 나폴레옹 황제, 윈스턴 처칠 총리, 맥아더 장군, 빌 클린턴 대통령 등이 있고요. 많이도 있다. 자, 그런데 오늘 프리메이슨 음모론의 중심은 어디냐? 바로 북한! 설마? 북한도? 북한에서도 프리메이슨 멤버로 지목된 이가 있으니 김정은 국무위원장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프리메이슨이라고요? 자, 음모론자들의 말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0년대 스위스에서 유학할 당시에 프리메이슨에 입문했다는데요. 아, 실제로? 자, 그들이 그 근거로 그가 평소에 자주 취하는 포즈를 지목했습니다. 뭔데요? 오른쪽 맞아요. 손을 왼쪽 겉옷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있잖아요. 저 손실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많이 하긴 했다, 저 포즈를. 그러네. 자, 저 포즈가 프리메이슨 멤버들 사이에서 서로의 신분을 비밀스럽게 주고받을 때 사용하던 일명 숨은 손 제스처였다. 진짜? 자, 이 숨은 손은 나폴레옹 황제, 경제학자 칼 마르크스, 어머머머머. 소련의 성장 스탈린 등 어머머머. 프리메이슨 멤버로 지목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제스처인데요. 진짜 다 저러고 있어. 자, 그런데 또 다른 음모론자들은 더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어머머머머. 사실 북한 자체가 프리메이슨 아닐까요? 프리메이슨은 이집트의 태양신 호루스를 숭배하며 호루스의 왼쪽 눈인 전시안을 심볼로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런데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자 최대 명절을 태양절로 부르는 걸 두고 북한 역시 프리메이슨의 태양신을 숭배한다고 주장하고요. 또 사람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프리메이슨의 심볼인 전시안을 북한 건물 곳곳에 새겨놓고 어머. 스스로 프리메이슨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저 되게 아니, 조작이 아니라 저 이때잖아, 저. 어. 저 실제야? 되게 합성 아닙니다. 어머머머머머.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는데 이게 점점 아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네. 전 세계 곳곳, 심지어 북한에도 손길이 뻗쳐 있다는 프리메이슨. 자,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세계를 움직이는 검은 손. 2019년 5월 말 스위스의 소도시 몽테르의 한 호텔에 전 세계 130여 명의 거물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 이유, 올해로 67번째를 맞은 빌더버그 회의 때문인데요. 네덜란드의 우스터비게에 있는 빌더버그 호텔에서 처음 모임을 가진 것이 계기가 되어 빌더버그라 이름 붙여졌고요. 이 회의는 주로 유럽, 북미의 정책의 주요 인물 100여 명이 모여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그런데 일부 음모론자들이 빌더버그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를 움직이는 그림자 권력. 오. 빌더버그는 전 세계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택받은 자들이 세상을 움직이죠. 바로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킹메이커 집단이라는 것. 1991년 당시 미국 아칸소 주지사였던 빌 클린턴이 2년 뒤인 1993년에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당시 변호사였던 버넌 조던이 빌더버그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 덕분이었다고 하고요. 1993년 영국 토니 블레어 의원이 회의 참석 후 1994년 노동당 최연소 당수를 거쳐 총리가 된 점. 그리고 독일 메르켈 총리도 2005년에 회의에 초청된 뒤 같은 해 정권을 잡은 점. 이 모든 것들이 놀랍게도 전 세계를 움직이는 권력자들이 빌더버그 회의를 거쳤다는 사실이죠. 이 빌더버그 클럽의 수상한 베일은 더 있습니다. 빌더버그 회의는 그들만의 철저한 비밀주의 원칙이 있는데요. 경제, 기후 문제, 테러, 핵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지만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발설 금지. 약 10여 년 넘게 빌더버그를 추적했다는 스페인의 저널리스트 다니엘 에스툴린의 말에 따르면요. 매년 한적한 소도시의 호텔을 통째로 임대해서 비밀리에 회의가 진행되고 호텔 주변은 경호원들이 철옹성처럼 에워싸고 있는데 어찌나 철통보안인지 2014년 덴마크 코펜하겐의 모 호텔에서 열린 회담 기간엔 무려 3m짜리 이중 철조망이 쳐질 정도였다고. 이야. 한편 이런 논란들이 거세지자 빌더버그 측은 2000년대 초부터는 참석자 명단과
회의 안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정확한 회의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어 사람들의 추측과 의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궁금하다. 그러네. 세계를 움직이는 엘리트들의 비밀 회의. 그 실체는 정말 우리는 모르는 보이지 않는 세계 정부일까? 그 사람의 미스터리한 죽음. 2006년 1월 오스트리아 서부 인스부르크의 한 법의학 연구소 소속인 발터 파르존 박사의 충격적인 발표. 이번에야말로 음악 거장의 미스터리가 풀릴 겁니다. 오스트리아면은 누구예요? 오스트리아면은 단 한 명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럼 짤츠부르크라고 해야 되고 그럼 모차르트네. 그죠? 당연히 오스트리아 모차르트죠. 그걸 뭘 질문이라고 합니까? 자, 그 주인공은 바로 두 기자님이 말씀하신 신이 내린 천재 음악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35세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요절한 모차르트는 사후 2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죽음에 대한 숱한 미스터리가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성 마르크 공동묘지에서 발굴해 1902년부터 모차르트 연구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모차르트의 두개골을 2004년 발굴된 그의 외할머니와 조카 유골의 DNA와 대조. 이를 통해 모차르트 죽음의 비밀이 풀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검사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모차르트의 죽음에 대한 의혹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1791년 모차르트는 사망 직전 갑작스런 고열에 시달리다 2주 만에 급사했는데요. 이후 그의 죽음을 놓고 무려 150여 가지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모차르트 사망에 대한 첫 번째 추측, 라이벌 살리에리의 독살설. 모차르트 사망 이후 러시아 희곡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에서 모차르트의 재능을 질투한 살리에리가 샴페인잔에 독을 타는 장면이 묘사됐고요. 1984년 영화 아마데우스에서도 해당 내용이 또 한 번 강조되며 독살설을 믿는 이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사실 소문과 다르게 두 사람은 우호적인 관계였다고 합니다. 자, 모차르트 사망에 대한 두 번째 추측, 수은 중독. 모차르트는 매독을 치료하기 위해 와인에 수은을 넣어 마셨다고 하는데요. 수은에 중독될 경우 의식장애, 경련, 발작, 고열 등을 앓다 수주일 내에 사망할 수 있는데 모차르트의 사망 직전 증세와 비슷했던 거죠. 자, 그러나 이 가설 역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설일 뿐. 근데 의혹이 150개면은 그냥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왜 죽은지. 네. 근데 저 시대에는 의학이 뭐 지금하고는 맞아. 비교가 안 되니까 사실 어떤 병으로 죽었다 해도 그걸 알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바로 검사 결과겠죠. 대망의 검사 결과. 모차르트의 두개골과 외할머니 조카 유골의 DNA는 불일치. 그렇죠? 그의 죽음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게 됐습니다. 네, DNA 결과가 어쨌든 이 미스터리를 밝혀준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또 새로운 미스터리를 남기는 그러니까, 상황이네요. 네. 가면 속 미스터리한 남자. 한 사람은 왕, 한 사람은 철가면으로 서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된 쌍둥이의 운명을 그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아이언 마스크. 자, 이 영화는 프랑스의 대문호 알렉산드르 뒤마의 브라질론 자작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소설이죠, 원작 자체가. 네. 네. 철가면의 이제 존재가 굉장히 미스터리했던. 그럼요. 진짜 네.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그런데 소설과 영화 속에서 가면을 쓴 채 감옥에 갇혔던 철가면은요. 사실 역사에 존재했던 실존 인물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많은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철가면은 1669년 수감된 뒤 1703년 바스티유 감옥의 독방에서 사망한 죄수로요. 그는 소설과 영화 속의 주인공이 철가면을 쓰고 살아했던 것처럼 검은 벨벳천으로 약 30년 세월 동안 얼굴을 가려야 했는데요. 일명 철가면으로 불리는 그는 정체도 죄명도 알려지지 않았으며 어째서인지 간수들은 그에게 귀족들이 먹을 법한 고급 식사와 술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등 정체를 알 수 없는 신비에 둘러싸인 인물이었습니다. 이야, 신기하다. 게다가 더욱 미스터리한 것은 그가 사망한 뒤에도 마르시올리라는 가명으로 매장. 그뿐 아니라 그가 감옥에서 사용했던 모든 물건을 불태우고 감옥의 벽까지 모두 긁어내는 등 그의 정체를 두고 의문만 더해갔습니다. 무려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스터리한 철가면의 정체를 두고 수많은 추측이 제기됐는데요. 철가면의 정체에 대한 첫 번째 주장, 왕비의 외도로 인한 사생아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요, 남편인 루이 13세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안 도트리슈 왕비가 외도로 사생아를 낳았고 바로 그가 철가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철가면의 정체에 대한 두 번째 주장, 루이 14세의 친부설. 먼저 루이 13세와 그의 아들 루이 14세 초상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다르게 생겼네. 자, 이를 두고도 사람들은 왕비가 외도로 루이 14세를 낳았으며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루이 14세의 친부를 얼굴을 가려 감옥에 가두었다고 주장. 야, 근데 알 수가 없다. 기록이 안 남아있으니. 아, 근데 프랑스식이나 되는 나라도 기록이 전혀 없나 보네요. 아니, 의도적으로 다 기록을 은폐했으면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야, 일부러. 과연 바스티유 감옥에 갇혔던 철가면의 정체는 누구이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베일에 쌓여 있었던 걸까요? 죽여도 죽지 않는 자. 치명적인 독을 먹고 수차례 나르는 총탄을 맞고도 멀쩡히 살아있는 남자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얘는 다이아드 그랬죠. 아이언맨인가요? 이거 다 영화 속 인물. 그러니까 영화 속 인물밖에 안 떠오르는데. 실제로? 실제 인물입니다. 제정 러시아 말기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괴승 그레고리 라스푸틴입니다. 아, 라스푸틴. 이 사람이 왜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수도승을 자처했던 라스푸틴은 당시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2세의 아들인 황태자 알렉세이의 혈우병을 기도로 치료. 이 일을 계기로 황제와 황후의 무한 신임을 받았고요. 제정 러시아 정계의 비선실세로 떠올랐습니다. 그 뭐 기도로 치료를 했다. 이거는 뭐 사실 믿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우연히 타이밍이 맞았다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텐데. 날 때도 난 거야. 신비로운 능력으로 제정 러시아를 주무른 라스푸틴. 그러자 그를 견제한 황실 측근들은 라스푸틴을 암살하기로 계획. 1916년 12월 29일 황족 유스포프 궁자는 파티를 빌미로 자택에 라스푸틴을 초대했는데요. 그런 총산가리를 먹었는데 왜 죽질 않는 거야? 라스푸틴이 분명 치사량의 청산가리가 된 케이크를 먹고도 끄떡없이 멀쩡하게 파티를 즐기는 겁니다. 야. 결국 기다리다 지친 유스포프 궁작은 라스푸틴을 저격! 총에 맞은 라스푸틴은 쓰러졌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 죽은 줄 알았던 라스푸틴이 마치 좀비처럼 벌떡 일어나 유스포프 궁작을 공격! 저 정도면 죽이려고 하다가 믿게 되겠다. 라스푸틴 느님 이러면서. 제가 의심한 제가 죄인님이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와, 아니 총산가리도 먹고 벌떡 일어나서 반격하고 이건 뭐 좀비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직 놀라시긴 이릅니다. 어? 당시 대기하던 암살 공모자들이 깜짝 놀라 라스푸틴을 향해 수차례 총탄을 발사. 겨우 그를 제압해 강물에 던져버렸는데요. 그런데 더욱 미스터리한 점은요. 사흘 뒤 라스푸틴이 시신으로 발견됐을 당시 그를 꽁꽁 묶었던 밧줄이 풀려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저 사람 물에서까지 살아나와가지고 유스포프 찾아갔으면 거의 기절했겠는데. 아, 그건 뭐 맹신이지. 아, 라스푸틴. 의심한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건가? 야, 이거 너무 무서운데? 총산가리고 총이고 이 사람한테 소용없단 얘기네. 그런데 말입니다. 미스터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황제 친척에게 죽임을 당하니 황실은 머지않아 몰락할 겁니다. 실제로 그가 사망한 다음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발. 러시아 황실은 몰락했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진 천재 과학자. 지금까지도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 과학자로 평가받는 장영실.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공을 세우며 종삼품인 대호군의 자리에까지 오른 그였지만요. 조선시대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기술이 많이 선보여졌죠. 그래서 미래에서 조선으로 간 외계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놀라워요. 그럼 지금부터 무려 472년 동안 왕의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장영실의 미스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433년 세종 15년 9월 16일 세종실록에 따르면요. 장영실은 그 아비가 본래 원나라의 소주 항주 사람이고 어미는 기생이었는데 공교한 솜씨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남으로 태종께서 보호하셨고 나도 역시 이를 아낀다. 따라서 장영실이 조선의 신분 계층 중에 가장 천한 노비였기 때문에 그의 출생일과 성장 과정이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낮은 신분이었는데도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능력만으로. 그러니까요. 응. 더군다나 조선시대에서. 그러니까. 네.
그런데 말입니다. 수많은 업적과 공을 세운 그가 1442년 이후 조선 왕조 실록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는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 1442년 3월 16일자 세종실록을 살펴보면요. 대호군 장영실이 아니어 만드는 것을 감독했는데 건실하지 못하여 부러지고 허물어졌으므로 의군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다. 의군부에서 장영실에게 군장 100대를 집행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담긴 그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미스터리한 건요. 장영실과 함께 아니어 제작을 책임졌던 문신 조순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종이 장영실을 파면한 것에 대해 사람들은요. 당시 천문관 측은 오직 중국, 명나라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세종이 장영실이 건립한 왕립천문대 간이대로 인해서 명나라와의 외교 문제로 비화할까 봐 그를 파면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세종의 어떤 과학 연구에 대해서 명나라가 굉장히 간섭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커버가 들어간 걸 수도 있구나. 그 당시로서는. 일단 벌을 줬다라는 건 남겨두고 뒤에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쓴 게 아닐까? 지난 1월 국내에서 전해진 소식. 조선 숙종 때 공신들의 충성 맹세 기록을 담은 왕실 최대 규모 문서 20공신 회맹축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됩니다. 20공신 회맹축은 1680년 8월 30일 임금과 역대 공신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이 함께 지내는 제사 회맹제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문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회맹제회 권율과 원균의 후손들은 참석했지만 충무공 이순신의 후손들이 초대받지 못한 것이 미스터리입니다. 한 역사 연구원이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못 왔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초대받는데 사정이 있었겠죠. 20공신 회맹축에는 숙종 6년 당시 회맹제에 참석한 412명은 물론 병가나 상중 등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한 77명까지 총 489명의 이름이 기록돼 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공을 인정받아 선조 37년 공신으로 책봉된 권율, 원균의 자손들은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러나 권율과 원균과 함께 1등 공신으로 책봉됐던 임진왜란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의 자손에 관한 내용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하네. 국민적 영웅이고 국가를 구한 공신인데 상식적으로 명단에 없는 거 진짜 이해 안 되고. 아, 저건 아니다. 그리고 이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키는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도 있습니다. 숙종 때 편찬된 김충장공 유사에 따르면요. 북을 치던 부관 송희립이 적탄을 맞고 쓰러지자 이순신은 투구를 벗고 돌격북을 치며 싸움에 맞서다 탄환에 맞아 죽었다. 외적의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그것도 조선 수군의 총사령관이던 충무공이 스스로 투구를 벗고 지휘를 했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전장의 뒤에서 그럼. 사기를 북돋으면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투구를 벗고 싸운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당시 동인과 서인의 당파 싸움이 극심한 시기였고요.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 봤자 정치적 희생양이 될 것으로 판단, 후손들에게까지 화가 미칠까 봐 전장에서 투구를 벗고 일부러 총탄에 맞아 전사했다는 자결설도 있고요. 진짜?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기 위해서 아산 어리산 인근에서 15년간 칩거 생활을 했다는 은둔설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여러 가지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제일 유명한 건 이제 이순신 장군과 선조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백의종군 시키고 그렇죠. 약간 자기보다 영웅시 되는 걸 부러워했다 뭐 이런 질투했고. 얘기도 있고 가설이긴 하지만 결국 이건 문서로 남아있는데 후손까지 초대장에 이름이 없었다고 한다는 거 뭔가 있었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죠.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저선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1392년 태조 이성계가 건국해 무려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27명의 왕이 집권했던 조선.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은 유독 젊은 시절에 병사한 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왕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된 바는 없지만 암살 음모론에 휩싸였던
조선 왕들의 미스터리한 죽음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암살 음모론의 주인공, 독살설로 인해서 재임 기간 내내 왕권을 위협받은 조선의 21대 왕 영조의 이야기입니다. 1724년 8월 20일 때는 영조가 연인군으로 불리던 시절, 그의 이복형인 조선 20대 왕 경종은 게장과 감을 먹은 뒤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점차 병세가 악화되며 의식마저 흐려지던 상황, 이에 당시 연인군은 어이들의 반대에도 인삼과 부자를 달인 삼부차를 처방하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8월 25일 갑작스럽게 승하한 경종. 이에 당시 장안에서는요. 혹시 그 궁합이 안 좋은 게장과 감을 올린 것도 연인군의 소행 아니야? 연인군이 경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극인 게장과 감을 올려서 배탈을 유발했다는 소문이 확산, 경종 독살설이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1728년 영조 4년엔 경종 독살설 등의 이유로 이인좌의 난이 발발, 이후 전국적인 대규모 반란으로 이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영조는 주기 초부터 무려 30년 이상 선왕을 독살한 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있습니다. 야. 그래서 저기 영화 사도 보면 그 영조를 연기했던 송강호 씨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니들 또 그 얘기냐? 내가 아니라 그러지 않냐? 이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종 독살설에 대해서. 이게 왕세의 자가 아니라 왕세의 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오해를 살았던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역대 조선 왕 중에 가장 강력한 독살설이 제기된 왕 고종입니다. 1919년 1월 21일 덕수궁에서 사망한 고종의 사인은 뇌뇌출혈 혹은 심장마비로 인한 자연사로 발표. 하지만 건강했던 고종이 하루아침에 승하하자 이를 고지고대로 믿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목격한 친일파 윤치호의 일기에도 독살로 의심되는 정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강하던 고종 황제가 나인이 올린 식혜를 마신 후 심한 경련을 일으키다 세상을 떠났다. 게다가 고종의 치아가 모두 빠져 있었으며 목 부위에서부터 복부까지 30cm가량의 검은 줄이 길게 나 있었고, 고종 승하 직후 두 명의 궁녀가 의문사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원래 근데 왕한테 뭐 올릴 때는 그 기미상궁이 다 음식 맛보게 돼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기미상궁이 먼저 죽었거나 기미상궁이 범인인가? 저기 혼자 다른 녹화 하지 마시고 여기 좀 참여해 주세요. 혼잣말 자꾸 하지 마세요. 실제로 일본이 사주한 고종 독살설이 대두되자 일본은 고종의 사인이 자연사라 주장하며 해명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고요. 이는 3.1운동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조선왕조 암살 미스터리,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